거야, 앉아. 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고, 그래.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닭아심살을 말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 강아지 주기 위해서 제가 말리는데요. 그래서 요건 아심살입니다. 아심살이 닭가슴살보다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이걸 사는데요. 강아지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서 이제 먹으라고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그래서 녹차 물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으면 포릇포릇해요. 국물이. 네, 그러죠? 그냥 한 봉지씩 사는 것보다 대량으로 10kg, 10봉지 사면은 가격이 좀 많이 쌉니다. 1kg에 한 3,400원 정도? 10봉지 한 34,000원 정도? 아, 이 정도 줬거든요. 먼저 이렇게 냉동으로 배달을 받아서 제가 해동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헹궈줍니다. 이렇게 헹궈준 다음에요. 아무것도 뜯어내지 말고 이대로 물기만 조금 떼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 놔두고 물기만 좀 떼주면 되거든요. 보통 이 닭가슴살은 냄새 없앤다고 우유에도 담그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는 닭 냄새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 없애지 말고 이대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건조기에다가 사용할 거고요. 물기를 좀뺀 다음에 말리는데요. 원래는 이걸 깔고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고기가 잘안 들러붙고 잘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하는데요. 요즘에 자꾸 오래 써서 그런지 자꾸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이 호일을 좀 깔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고기가 덜 들러붙어서 나중에 청소하기 좋아요, 이걸.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 펴서 이대로 제가 닭가슴살보다 안심살을 말리는 걸더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그만하기 때문에 따로 도마에 놓고 칼질을 안 해도 돼요. 큰 거는 도마에 놓고 칼질을 해야 되거든요.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는 칼질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간식 만들어주는 게 일도 아니에요. 집에서 만든 거는 꼭 냉동실에 보관해야 돼요. 열흘 정도 먹을 거만 냉장실에 넣어놔도 되는데요. 냉동실에 안 넣어두면 곰팡이 생겨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치 정도는 기름 같은 이거는요 나중에 마르고 나서 떼도 됩니다. 기름은 나중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남은 게 2kg이기 때문에 두 단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단 하는 데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립니다. 이렇게 네단할 때는 거의 시간이 10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두단 하면은 한네 다섯 시간 정도 하면 돼요. 온도는 제일 높게 합니다. 이렇게 말리면서 이게 닭고기가 온도를 70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리면서 고기가 익습니다. 거의 그 훈제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자체가 소독이라 생각하거든요. 익기 때문에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특별히 다른 소독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이대로 있죠. 말린 다음에 구우면은 굉장히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프라이팬에서 구우면 굉장히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이제 종이 호일을 깔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딱요한 판에 1kg가 들어갑니다. 저는 2kg이기 때문에 두 단만 사용하거든요. 여기다가 온도는 제일 높게 70도로 합니다. 그러면 익어가면서 마르거든요. 이렇게 켜줍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또 봐드릴게요. 지금 2시간 지났고요. 일단 한번 끄겠습니다. 네, 2시간쯤 건조기에 돌리면은 지금 이 고기 색깔이 있죠. 보면 거의 살이 익었습니다. 고기 살이.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해도 자동으로 다 소독됩니다. 이게. 겉만 조금 마른 상태. 지금 거의 있죠. 한60% 익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 더잘 마릅니다. 그리고는 여기 어느 정도 있죠. 말랑말랑하게 익었을 때, 전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길게 먹이려면 이렇게 잘라놓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손가락 정도 굵기로. 자, 이렇게. 물론, 이제, 강아지가 좀클 때는, 큰 강아지는 그냥 이대로 다 줘도 될 거예요. 근데 저희 강아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요렇게 주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노즈워크 하거나 할 때는 이거 잘라서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미리 있죠. 전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잘라놓습니다. 이러면은 다 잘라도 손이 힘들지가 않거든요. 말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잘라서 말릴 겁니다. 이대로 이제 말려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먹일 때 잘라 줘도 되는데요. 좀그
이렇게 잘라서 마르는 게 나중에 이제 먹을 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왜냐면 딱딱하게 마른 다음에 자르면 이게 가해질이 힘들거든요. 근데 말랑할 때 자르면 가위질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다 잘랐습니다. 다 자르고 난 다음에는 10kg를 지금 말리면서 잘랐는데요. 10kg를 잘라도 손이 안 아파요. 이거를 말려서 잘랐으면 손이 굉장히 아팠을 거거든요. 이거 뻑적지근하고 물집 생기고 난리 났을 텐데 이렇게 부드러운 걸 잘랐더니 이렇게 손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이제 기름은 처음에 굳이 뗄 필요 없고요. 다 말리고 나면 기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름은 여기서는 영상에서 잘 안 보이지만 기름은 말라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거는 기름만 따로 이렇게 이렇게 떼내면 돼요. 이제 자르면서 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랐습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는 같이 이렇게 모아도 됩니다. 이렇게 기름은 이렇게 다 마르고 나면 기름이 보이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돼요. 이 안심살은 가운데에 그게 있거든요. 질긴 심줄 같은 거. 그런 것도 일부러 빼내거나 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이거는 강아지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그냥 구우면은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구워서 후라이팬에 구워서 우리 아이 한 먹이 봤거든요. 이거 후라이팬에 구우면요 치킨 냄새 나요. 되게 냄새 좋거든. 자 이렇게 한테 이렇게 같이 모아 놓으면 됩니다. 모아서 이제 돌리면은 자, 이렇게 하면 잘 마릅니다. 다시 이제 켜놓겠습니다. 총 한 5시간만 말리면 다 돼요. 제가 아까 2시간 말렸으니까 이제 3시간만 더 말리면은 다 됩니다. 양이 많아지면 두 배로 많아지면 10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10kg는 하루에 10kg는 말리고 자르는 게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고 나니까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집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우 죽겠네 진짜. 임시로 먹을 거는요 이렇게 담아서 그러면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이제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한 일주일 안에 먹이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담아서 다 전부 다 냉동실 넣으면 됩니다. 4kg를 담으면 여기 한 봉지 들어가요.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거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저는 거의 바삭하게 말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실에는 1년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잘게 잘라서 말린 다음에요. 이렇게 노즈워크 방석이나 아니면 종이컵에 넣어뒀다가 똘똘 감췄다가 이렇게 내가 이걸 숨기면 안 본 척 이렇게 고개 돌리고 그런데 숨겨놓으면 금방 다 잡아먹어요. 이렇게 똘똘똘. 자, 먹어. 잡혔다. 빙고야 갈까? 안 돼. 기다려.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가느라 안 잡혀. 자, 엎드려. 빵! 아니, 더 죽어야 돼. 그래서 너 죽어서 안 돼. 빵! 완전히 죽어야지. 잠도 뻥 그래. 아니 안 죽어도 돼. 기다려. 근데 빵 안 했어. 아, 빵 아니야. 하이파이브. 아이고 그래. 네, 먹을 걸 가지고요. 자 어디 있게? 거기라고? 아닌데. 거기 봤다고? 볼까? 자, 한번 보자. 짠. 잠깐 기다려. 먹어. 계속 아니야 손 그래 두 손 줘야지. 자 손 두 손 잘했어. 그렇지.